김수현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수현 TV에서는 다가오는 2020년 4월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을 모시고 정치인으로서의 생각과 파주의 현안, 비전을 들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일곱 번째로 파주 갑 선거구의 현역 의원이시고 당연히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윤우덕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향후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집권야당의 의원이시고 현역 의원이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다소 비판적인 지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호칭은 편의상 의원님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미지 교수님께서 윤우덕 의원님의 프로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미지 교수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의정활동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프로필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우덕 의원님 프로필은요. 윤후덕, 경기도 파주 출생, 연세대학교 사회학 학사 경제학 석사세요. 네, 19대, 20대 국회의원 파주 갑지구에서 출마를 하셔서 현역을 하셨고요. 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시고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장님이세요. 그리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역임하셨고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 기획자문위원회 위원님이시고 참여정부 국무총리 비서실장 차관급을 역임하셨어요.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정무비서관, 기획조정비서관, 업무조정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1급을 정말 화려하게 역임을 하셨는데 어찌보면 정말 어려운 역임 프로필들이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전이라는 거를 말씀 안 드리는 관계로 아직도 네. 그런 일을 하고 계신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예, 사실은 뭐 청와대 안에서 돌려막견으라고 이렇게 네. 비서관을 여러 개 했습니다. 네,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박민규 교수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시고 또 저희하고 예정된 인터뷰 시간이 길지 않은 관계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일 20대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77.8%, 그 다음에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12.7%에 그쳤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하면 20대 국회의 의정활동 평가 점수는 18.6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이 정도의 부정적인 평가는 전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20대 국회의원의 한 분이시고 책임이 없다 하지 못할진데 왜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20대 국회가 국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단을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보면 사실 20대 국회가 큰일을 한 것도 있죠. 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박근혜 당시 현직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을 의결을 했습니다. 헌법 절차에 따른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국정농단을 한 대통령을 최종적으로 국민의 힘으로 또 국회 의결로 탄핵을 했던 그런 20대 국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웠던 그 20대 국회가 지금 아마 여론조사했던 그 시점에서는 역대 최악의 국회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개혁입법 또 민생입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의 지탄이고 또 정치가 협의와 또 타협을 해서 어떤 결과, 결론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극한의 진영 대결로 치닫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20대 국회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큰 야단을 치시는 거라고 그렇게 자책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재선 의원이신데요.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의정활동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그리고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이루신 어떤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우선 지역 발전에 얼마나 이제 기여를 했는가라는 부분이 유권자,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의 관심일 테고, 또 크게 넓게 보면 이제 나라 발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건데, 우선 뭐 지역 발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경의선 철도가 1906년에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서 군사용으로 철도를 세운 이래 그게 우리 금천역서부터 이렇게 철도가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철도가 들어옵니다. 광역급행철도라고 해서 지하 40m에서 달리는 고속철도죠. 그것이 확정돼서 지금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죠. 이게 근 한 120년 만에 새로운 철도가 들어오고, 또 내년 하반기 정도면은 지하철 3호선이 화주에 연장되는 실제 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철도교통수단을 제 재임 기간 중에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합심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게 저로서는 큰 보람이고 또 큰 역할을 했다라는 좀 작은 자랑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뭐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법들을 내고 또 그 정당에서 또 그리고 상임위에서 일을 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이제 운정신도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운정신도시는 이제 정부에서 추진한 이제 2기 신도시인데요. 이제 현재는 또 그 현재 3지구가 한창 이제 개발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거기에는 이제 그 얼마 전에 또 정부에서 3기 신도시라고 그래가지고 뭐 창릉지구나 김포가 포함된 그런 지역들을 또 이제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운정신도시가 지금 한창 개발 중이고 신도시로서의 어떤 기능을 갖추는 데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도시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크십니다. 저도 그 입장문을 발표했을 때 참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이렇게 사죄의 말씀드렸습니다.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뭐 정부가 발표한 것을 들이대고 반대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줄기차게 여권 내에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창릉 신도시에 대해서 이 3기 신도시는 우선 시간을 조정해야 된다. 좀 하여튼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의 인프라가 더 확보되고 삶의 질이 더 높아질 때까지 좀 지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고, 또 하나는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 계획했던 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거 약자죠. 청년 그리고 신혼의 가정 그리고 또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그런 젊은이의 신도시로 만들어라. 그건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신도시 3기 신도시의 컨셉으로 해라. 그래서 서울에 가까운 데에 주거 능력이 낮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신도시로 만들자. 그렇게 하면 이제 분양주택에 따른 분양대 분양주택의 경쟁에 따른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의 경쟁력에서의 열의를 얼마나 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창릉 신도시나 3기 신도시는 분양주택은 가급적 짓지 말고, 그래서 운정신도시가 현재 갖고 있는 어떤 분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되도록. 예.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자,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그 GTX 계획이 발표가 되고, 그 교화 8단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제 기지창으로 가는 노선을 좀 변경해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또 의원님 사무실 앞에서 이제 창막을 치고 이제 시위를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열병합발전소 그 밑으로 한 15m 정도를 통과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전혀 뭐 근거가 없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경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 비대위 임원진들하고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고 서로 그 여튼 노선변경에 대한 희망을 계속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측하고 지역난방공사하고 안전점검에 대한 영역을 계약을 체결을 하고 협정을 체결을 하고 그게 이제 진행 중에 있죠. 그 과정에도 좀 점검을 실제 해보고 있고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 안전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런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그럼? 그 금년 안에 중간 보고가 가능할 수도 있고 좀 넘어서 중간 보고가 가능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3월, 4월 정도에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그런 일정입니다. 네. 네. 그 흔히 이제 자족 도시를 도시의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금 파주에는 이제 교화 신도시, 운정 신도시 등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도시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드타운이거나 또는 그 은퇴자들이 그냥 그 들어오는 공간일 뿐 자족 기능을 갖추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같은 주장은 이제 타당하다고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신도시는 일시에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사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에 따른 우선적으로 급한 게 교통 인프라하고 교육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하면은 문화생활 예술에 대한 삶의 질에 관한 문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 또 프로그램 공급 이런 것들이고 이제 더 나가서는 출퇴근을 넘어서 우리 지역에 이 지역에 인접된 연접된 지역에 직장이 있어야 이제 자족 도시가 되죠. 그래서 이만큼의 도시에 얼만큼의 일자리가 있느냐 이걸 이제 따져보기 시작한 거죠. 이기신 도시는 서울에서 외곽에 있는 겁니다. 외곽 도시 틀림없죠. 그렇지만 계속 서울로 많은 분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죠. 삶의 질의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 LG 클러스터가 없었다면은 여기에 이만큼의 젊은 세대가 구성돼서 이 많은 주거가 소화가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요즘 또 LG 디스플레이가 또 위축되니까 여러모로 고민과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에 인접해서 좀 ICT 산단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고 또 테크노밸리를 좀 유치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서 신도시에 붙여서 뭐 좀 시민들 또 신도시의 품격에 맞는 그런 산업이 들어와서 거기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 취업을 하고 우리의 가장이 거기에서 일자리를 갖고 그렇게 해서 주거와 일자리가 한 생활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두 개 프로젝트를 지금 연구 용역이죠. 저희 이쪽 의원실에서 연구 용역을 그 자족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이제 연구 용역을 우리 스스로 진행시키고 있고 파주시청에서도 그 이 신도시에 연접해서 테크노밸리를 산단을 만드는 방안에 대한 실제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계획들에 따라서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수준 높은 요즘 우리 치면 이제 ICT죠. ICT 산업단지를 이쪽에 유치를 해서 뭐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그 분야의 일거리들이 좀 우리 지역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이제 의원님이 노력하시겠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까지 여쭌 것 말고도 여러 가지 현안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시급하게 좀 해결해야 될 현안은 무엇이고 그 해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주 전체로 보면은 이 통일경제특구라는 세제상에 그리고 그 산업단지에 대한 인프라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산업단지가 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법을 냈고 박정 의원님도 그 법을 냈죠. 그래서 그걸 이제 평화경제특구법이라고 하는데 4년 내내 같이 노력을 했는데 아직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꼭 그 20대 국회가 뭐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기간 중에라도 좀 법이 통과돼서 우리 지역에 큰 좀 그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데 전진기지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은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겹겹이 이 제한을 받고 규제를 받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법들도 좀 더 고쳐져서 이 파주에서의 우선 그 경제활동이 너무 제약됐던 게 조금이라도 좀 풀려야 된다라는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미지 교수님 질문 혹시? 네. 네, 오랫동안 파주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현안에 대해서 많이 분석도 하시고 또는 해법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정말 이번에도 또다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신다라면 파주를 앞으로 지금 많은 이제 그 방법이라든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발전을 시킬 수 있을지 그 비전을 좀 보여주시죠. 우선 뭐 제 지역으로 또 말씀드리면은 이제 GTX가 실제 운행이 되기 시작하는 연도를 2023년 말 정도로 이렇게 정부는 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 발표를 하고 있죠. 그 교통수단은 금년도 3월 9일 날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킨텍스에서 서울역까지 14분이 걸리고 예상되는 그러니까 추정이죠. 요금은 3,500원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이죠. 이제 이게 실제 운행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갑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이 GTX 파주역이죠. 가칭 운정역인데 그 지역에 대한 교통체계를 잘 만드는 일 매우 중요하고 그 역사권을 제대로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개발을 해서 거기가 GTX 고속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가지로 만들면은 그게 파주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명랑시설은 아닙니다. 그 철도에 따른 철도기지 차량기지가 이제 들어오죠. 우리 연다산리에. 지금 이제 토지보상이 한 20% 정도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 차량기지가 6만 8천 평 정도의 부지인데 그것이 그 지역에 상당한 그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 지역을 좀 더 종합적인 안목에서 또 중장기적인 발전 비전을 가지고 도시계획 등을 좀 다시 측정할 수 있기를 이렇게 좀 바라고 실제 그렇게 시어부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실제 좀 ICT 산단 같은 것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또 제가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그 두 일만큼은 제가 그 집중해서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 기지가 그 들어서는데 그게 좀 그 지역에 좀 부정적인 효과도 있으니 차라리 그거를 뭐 산단 같은 것까지 포함시켜서 개발하자 뭐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죠. 예.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아직은 뭐 정부 계획이 없는데 그 차량 기지에 어차피 그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기서 승차하고 하차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승하차 기능을 확보를 하면은 또 하나의 역 기능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그 상당한 이제 교통 그 인프라가 확보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지역을 상당히 그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단지나 또 이러한 그 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터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줄곧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조금 이제 미시적인 질문인데 광탄에서 이제 고양동 가는 그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용미리 쪽에서는 그게 이제 심지어 현재 4차선이 돼 있는데 광탄 시내에서 그 용미리까지 가는 그 구간은 아직도 이제 옛날 그 도로 그대로예요. 근데 그 뭐 계획이 좀 있습니까? 그 좀 부끄럽고 답답합니다. 그게 터널까지 뚫어서 네. 왕복으로 4차선 도로를 확보한 건데 고양동으로 가면은 거기에 이제 국군병원인가 있죠. 거기서부터 부지매입소부터 고양동까지 길이 아주 그 낙후된 도로여서 네, 그렇죠. 그쪽으로 빠져나가는데 네. 아주 힘들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쪽에는 군부대 앞까지 왕복 4차선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광탄면사무소 또 광탄 그 농협까지 길이 원래는 4차선으로 연이어서 공사가 되는 걸로 되어 있었죠. 그랬던 게 중간에 기획재정부가 교통량 영향 평가,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다시 했어요. 아. 다시 하고 헌 결과 교통량이 애초에 측정한 거에 못 미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예산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주시에서 그것도 경기도에서 경기도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공사비를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도로를 내려고 계속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협의를 했죠. 근데 아직도 기재부 문턱을 아직 못 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도 제가 여러 번 참 읍소도 드리고 그 타당성 조사하는 분들께 여러 노력을 했는데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지역 주민들께 늘 참 죄송하고 부끄럽죠. 저로서는. 또 다시 또 임무를 주어지고 또 공직을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제가 다음 회기에 다음번에는 꼭 좀 해결해내겠습니다. 네. 그 기재 정말 부끄럽습니다. 기재위원이시고 또 하시니까 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잘 하실 거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파주 시민들의 어찌 보면은 정말 그 소망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원한 대답은 사실은 못 들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끝으로 저희 파주 시민들께 이번에 저희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꼭 이 말씀만큼은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제가 그 선출직의 공직을 수행한 게 8년 차가 됐습니다. 그동안 저로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부분 부족하고 또 많이 또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더 좀 정신 차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파주가 제가 태어났을 때는 사실 군사도시였고 농업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파주는 첨단 산업이 웅비하고 그리고 또 명품 신도시가 확장되는 그런 새로운 도시가 됐죠. 여기에 맞춰서 인구도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모든 인프라가 부족하죠. 교육, 교통, 그리고 또 문화, 생활, 예술 이런 인프라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시민 여러분들의 질책 그리고 또 심부름해야 할 일들을 더 경청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질문 저희가 이 인터뷰에는 사전에 이제 질문지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 분이 예 제가 예상했던 예, 질문하고 예. 다 달라가지고 좀 당황스러운 네. 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맨날 똑같은 질문만 하면. 그 답을 너무 준비를 잘 하시잖아요. 아니 전혀 예상한 거고 완전히 달라. 네, 많이 네. 힘들었습니다. 예. 그 아무튼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집권 여당의 의원이시고 현역 의원이시기 때문에 다소 비판적인 지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그런 것이었고요. 네.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수현 TV에서는 2020년 총선 출마 예상자 릴레이 인터뷰 7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파주갑 국회의원 윤호덕 의원님을 모시고 정치에 대한 생각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의 인터뷰가 지역 시민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했습니다만 평가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어렵지만 좋은 말씀 들려주신 윤호덕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신문 유튜브 채널 김수현 TV 2020 총선주자 릴레이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